안녕하세요. 싱어송라이터 이진아입니다. 여러분은 지금 유튜브 대표 채널 MBC K-POP을 보고 계십니다. 독특한 음색을 가진 신예 감성 싱어송라이터 이진아 씨의 무대입니다. Next stage is for the rising singer-songwriter with unique and emotion-filled voice, 이진아. 接下来上场的是一位音色独特的歌坛新秀，有请创作型歌手李真儿。 버스에 나랑이 앉아 있을 때.
싣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이진아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첫 번째로 제 곡 시간아 천천히라는 노래 들려드렸고요. 네. 다음 곡으로 마음대로라는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. 느린 잔잔한 곡이에요. 그리워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, 그리워해보신 적이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대만이 그대만이 나
마음대로 들려드렸고요. 저희 이제 신나는 거 두 곡 남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신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재밌으신가요? 다행이에요. 네. 색칠놀이라는 노래인데요. 여러분들 다 꿈 가지고 계시잖아요. 머릿속에 그 꿈들 그려왔던 그 꿈들을 가끔은 힘들어서 희미해져 버릴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래도 희미해져 버린 것을 다시 색칠해서 우리 살리자는 내용이에요. 네, 들어주세요. 네, 들려드릴게요.
Show. 이 멜로디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? 마지막 곡인데, 네, 냠냠냠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? 네, 뭐냐면 이제 헤어지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은 이제 막 생각나잖아요. 보고 싶고 그 생각들을 너무 오래 길게 끌고 늘어지는 것 같은 게 너무 그런 자신이 싫을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기억들을 다 먹어버려서 잊어버리겠다는 결심을 담은 노래인데, 네, 잘 들어주세요. 저는 이거 노래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
둘 다 먹어버려.